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. 경기 남부권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. 취업 한파를 뚫고 구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현장을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여성 구직자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. 사전 등록만 약 900명. 구직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실감케 합니다. 현장에서는 이력서를 쓰고 원하는 기업의 면접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분야의 3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이 꽤 넓습니다. 이런 분야도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데 있으면 참여해볼 것 같아요.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좀 더 이제 많은 정보를 현직자들에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.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의 면접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. 구인난을 겪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구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저희는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구인이 난이 심각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보고자 오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박람회장 한편에는 메이크업을 받고 이력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습니다. 적성 검사부터 노무 상담과 창업 컨설팅, 다양한 여성 취업 지원 정책을 알리는 부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. 이날 현장에서 486명이 면접을 받고 이 가운데 175명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.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여성 구직자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을 좀 보다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촘촘히 또 지원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고르게 보장하기 위해 29개 세일센터를 운영. 최대 120만 원의 취업 지원금부터 취업 역량 진단과 교육, 이력서 컨설팅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